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개념과 문제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부터는 서양 윤리가 시작이 되죠. 야, 우리 그동안 동양 윤리랑 한국 윤리를 벌써 끝낸 거예요. 자, 서양 윤리도 우리 한번 제대로 정복해서 고득점으로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양 윤리에 시작하면은 고대 그리스 윤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고대 그리스 윤리가 꼭 시험 문제에 다뤄지기는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게 딱 어떤 사람이 나온다라고 짚어서 말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대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번에도 선생님이 콕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요소 짚어드릴게요. 오늘요, 교재에서는 64쪽부터 71쪽에 있는 개념과 질문, 그 문제들 다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가 조금 더 개념을 알고 싶은, 보충하고 싶은 학생은 19강, 20강, 수능특강의 강의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공지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의 핵심 콕, 바로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나오는 각 사상가의 기본적인 특성은 기본으로 다 깔아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각 사상가 간의 차이점까지 보이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해결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만약에 그것이 좀 희미하시다면 선생님과 지금 바로 다시 시작을 해보죠.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요 내용을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꽤 내용이 길죠. 선생님 이거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오늘 배우는 학파 혹은 사상가들을 생각해 보자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두 대립되는 구도가 첫 번째로 생각이 되실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선생님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계보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거기로 가기 전에는 선생님이 첫 번째 짚어드렸던 것이 각 사상가의 기본적인 특성 깔아두라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 그래서 무지의 지, 지행합일, 지덕복합일, 그리고 뭐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 이런 소스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론과 철인통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목적론, 행복론, 덕론, 중용, 이런 것들은 역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 중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짚어보라면 소크라테스에게서 단독적인 요소가 보여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단독적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지금까지 좀 많이 들어보셨다면 감을 잡으시겠지만 국가에 관한 주제로 다른 사상가들과 구도를 함께 잡아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은 깔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상가들 간의 특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 무지의 자각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조그맣게 써볼게요. 보편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피스트들은요, 이런 보편적인 이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감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경험의
결과를 더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결과가 유용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대주의 윤리설로 가게 되죠.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그들이 각각 어떤 학파에 영향을 주는지 서양 사상의 계보 자체를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또 설명은 못 드려요. 선생님 강의 꼭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두 사상가 간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공통점도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서양률을 시작할 때 이 얘기했었어요. 그 전에 철학은 자연철학이다라고 해서 이 우주가 뭘로 구성됐을까? 물이다, 불이다, 뭐 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자연철학.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가 됐었는데 이들로부터 해서 인간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철학의 주제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 점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해봤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근데 이 플라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이해를 하시려면 이데아론을 잘 복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현상계와 이데아계라고 이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고요. 현상계에는 이 참된 이데아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계가 아닌 이데아계를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주의적인 세계관 혹은 이원론, 현상계, 이데아계 나눠서 보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의 제자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이 현실 속에서 목적, 그 목적은 행복,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중시해요.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세계관 혹은 이것과 대비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비되는 구도로 문제를 만들겠다. 그러면 요걸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잡아보면은요.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가줘야 돼요. 이 세 사람이 같이 가면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해서 진리를 찾고자 해요. 그래서 절대주의적인 진리관 그대로 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 암, 참된 앎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흐름이 플라톤에게도 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이어져요. 주지주의의 흐름은 계속 가는데요. 특이한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는 인간이 참된 앎을 지닌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충동, 의지박약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다라고 해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습관화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온 게 덕론과 중용을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다라는 측면에서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엮어서 서로 차이점을 찾을 때 이 요소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표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녹아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이번 시간에 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써놓고 보니까 뭐 너무 복잡한 거야. 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 물음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외워버릴 것 같지만 복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문제를 내셨는데 공통된 구도를 선택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먼저 인간과 사회 공동체 문제로 철학의 주제를
전환했다. 선생님이 짧게 짧게 써서 문장으로는 못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랑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내겠어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졌다라는 구도를 잡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공통점은 이성을 강조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주지주의적인 앎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공통점으로 보여져요. 여기다가 세분화돼서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잡았을 때 차이점이 보여지는 게 있다면 뭘로 갈까요? 자, 요거는 이들은 주지주의적인 입장에만 있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로 갔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두 사람을 엮어서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계관, 이상적인 세계관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세계관이냐 이런 걸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요거를 스스로 답할 수 있을 정도라면 문제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기출자료를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문제만 보여드려요. 자,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내 사람 혹은 뭐 내 학파 이 중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돌고 돌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합쳐지게 될지 아니면 단독으로 나오게 될지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번 6월 모평에서 보시면 고대 서양 사상가라는 발문을 우선 써주고요. 두 사람이 나오죠. 선이 뭔지 알면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같은 거예요. 지행이 합일로 가요. 지행합일 얘기한 고대 서양 사상가 소크라테스예요. 그렇게 가고요. 여기 가시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마지막으로 갈게요. 선생님의 견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습관? 하면서 아, 중용의 습관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구도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주의주의를 감했기 때문에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악을 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의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을 여기다 써주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구도는 이런 거예요. 2008학년도 14번 가시면요. 다음은 서양 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글인데 그의 주장으로 옳은 거 하고 3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연속적이고 분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양 혹은 더 작은 양 혹은 동등한 양을 취할 수도 있다. 이때 동등함이라고 하는 건 지나침과 모자람의 어떤 중간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해 중간을 취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즉 중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개념 자체는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맞는 것을 찾아보자 그러면은요. 1, 2, 3, 4번, 4번이 다 틀렸어요. 특히 1번처럼 덕이라고 하는 걸 타고난 도덕적 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걸 조심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틀린 거는 설명 더 안 드릴게요. 그래서 5번에 정답 여기 빠져 있는데 5번 정답은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중용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상황이 화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하다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참는 게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함, 적절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고 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교재 문제를 봐야죠. 교재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다져두시고 바로 교재 문제 시작합니다. 테마 대표 문제 가겠습니다. 발문을 보시니까 고대 사상가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할 옳은 내용. 갑과 을은 서로 대비되는 구도를 갖고 있겠네요. 갑을 보니까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이 모르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난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며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불행을 막고 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참된 암. 그래서 이 참된 암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지행합일로 가요. 그래서 갑은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럼 을로 갈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고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한다고 해도 전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어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어쩌고 저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할 때 이 사람의 이론을 얘기해줬어요. 그 회의주의적인 시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지에 대해서. 소피스트 사상가 중에서.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참된 알을 알아내서 그걸 행동해야 된다라고 보는 반면에 을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 수조차 없다라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소피스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입장에 관해서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하는 것,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입장을 얘기를 한다면은요. 기억 볼게요. 모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소크라테스 입장 맞죠? 니은범,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뭐 실용적인 가치나 현실에서 뭐 내가 운변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설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 반면에 윤리적인 걸 훨씬 강조한 게 소크라테스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요게 정답이고요. 디귿 니을이 오답이뉴 말씀드리면 보편적 진리 존재하지 않아. 이건 상대주의로 가잖아요. 이건 소피스트들의 얘기고요. 개인은 국가 사회의 이론으로서만 참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지금 이거 소크라테스 입장은 아닌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헤겔 같은 사람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이게 범주를 넘어서요. 그래서 둘 다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라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요걸 변형한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게 가능하죠. 세 사람인지 엮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이게 방금 말한 거죠. 이게 소피스트들 중에서도 고르기아스. 이름은 전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요즘 이름이 다 나오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정도는 소피스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름을 얘기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타고라스. 보일까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라시마코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저 이름을 다 외워야 될까? 저 문장을 다 외워야 될까? 긴장할까 봐 이름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건 워낙 유명한 거고 2010학년도에 나오면서 그 뒤에 이번 수능 완성 문제의 선택지로 많이 지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톤의 국가론의 그 대화자의 한 명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가진 생각 자체가 법률이나 힘 같은 걸 동시에 그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강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것을 그 바로 그 법률이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마다 만물의 척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소피스트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진술로 대표되는 사상을 정당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
그럼 이 문제는 소피스트 입장에서 맞는 걸 고르라는 구도로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인간은 가치 판단의 근거인 보편적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관으로 갈 거잖아요. 자연법 모든 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존재하지 않아. 이게 바로 상대론이죠. 니은 하나 넣어줘야 되겠고요. 사람에 따라 미풍을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따뜻하게 느껴요. 사람에 따라 차갑기도 뜨겁기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죠. 선생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죠. 1번 생뚱맞은 거예요. 홉스 선택지 하나 넣은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본 두 문제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절대주의적 진리관 가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라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대립되는 구도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수능 실전 문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요. 다음의 질문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 가불의 가상적 대화인데 읽고 물음에 답을 해봐라.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갑이요. 영혼의 수련을 얘기했어요.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 이거부터 소크라테스네. 그리고 참된 암, 진지를 깨닫는 거. 그건 도덕적 행동을 가져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참된 알을 가지면은요. 여기다가 알면은요. 도덕적인 행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지행합일로 가져. 이 다음 문장이 그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한 거는 소크라테스한테 언제나 나오는 주옥 같은 단서들이에요. 그냥 1번 당신은 쪽쪽쪽 가면서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나침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닌 이것을 키움으로써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것, 중용을 말하겠죠. 너무 대표적인 거니까 그냥 딱 짚어도 될 것 같아요. 중용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이라고 하는 점에서 뭔가를 간과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혹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기억과 니은이 지금 중요한 요소네요. 한번 다음 문제랑 봐야 되겠죠? 갑의 입장에 전제된 내용으로 옳은 거, 소크라테스의 입장으로 옳은 거 볼게요. 지식은 덕이다. 이게 정답이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 참된 암, 진지라고 하는 것은 덕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으로 맞고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본성 선하다. 성선서 입장이죠. 상관없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아까 소피스트 중에 맨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데아 플라톤.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감각적인 경험이다? 그러면 소피스트부터 시작해서 경험론으로 가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 문제야. 그러면 여기다가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가 세트였죠? 밑줄 친 기역, 니은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그 기역, 니은. 요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출제되었었던 구도가 그대로 활용이 된 거죠. 자, 보시면,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 박약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주의를 감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중용을 강조합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1번 정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행이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의 직관에서 직관이다. 뭐 알미 곧 행함이다. 알미 곧 행함이다. 이것도 지행합일로 가니까 2, 3번의 여기 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의 성향이 가장 강하고요. 4번이 틀린 이유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만 지혜보다는 중용이라고 딱 짚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트 문제 이렇게 두 개 풀어봤고 3번으로 넘어가 보죠. 밑줄 친 가불은
고대 사상가다. 옳은 설명. 스스로를 시민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칭했다. 여기서 단서가 나오네요. 소피스트. 쭉 가고요. 반면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의 등해로 자처하면서 이거 그 해설에 나와 있죠. 그 밑에 부분에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 문답법. 단서 이거 하나 주고 있고요. 아테네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 더욱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소크라테스. 그러면 옳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갑은 절대적 진리 부정했다. 그래서 상대주의 오케이. 니은. 갑은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아 맞아요. 그럼 디귿리우 보겠습니다. 을의 사상은 칸트와 스피노자에게 영향 줬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리을, 을은 지혜와 인격을 갖춘 철인? 철인을 얘기하는 건 플라톤이죠. 상관없죠? 그러면 기역, 니은, 지긋이 다 맞았네요. 이거 틀린 사람 없죠? 다음 문제 넘어가요. 4번 갑니다. 갑을병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 옳지 않은 거. 영혼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거, 일상행위 속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영혼을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된다. 아, 여기를 보니까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을 해야만 된다. 요 얘기겠어요. 그래서 갑은 소크라테스. 1번. 마땅함. 마땅함. 그쵸? 더 안 읽을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병. 철학자가 왕이 돼야 돼. 철인 통치. 플라톤.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하나하나 꼼꼼히 봅시다. 1번. 갑은 악덕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자각 중시했다. 2번. 을은 참된 알미 도덕적 의지 박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의지, 도덕적 의지 박약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화함으로써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걸 참된 암, 진지가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럼 3, 4, 5번이 왜 또 맞았는지 설명해 볼까요? 3번. 병은 각자 자신의 본분에 알맞은 덕을 발휘해야 이상국가 된다. 이거 영원 3분설 바탕으로 해서 쭉 설명했던 소스가 머리에 스쳐 가실 거예요. 당연히 맞고요. 4번. 갑과 병은 지식을 덕이라고 보았다. 주지주의 입장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갑을 병은 이성을 중시했다.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5번 넘어가도 되겠죠. 자, 5번 가시면 각 사상가들의 가상 답변.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문제를 한번 내고 싶었는데 수능에는 막상 나오질 않아서 해보진 않았거든요. 생각만 해보고. 근데 문제 이렇게 딱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질문이 이상적인 삶의 경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서양을 넘나드는 거죠. 사실 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경지,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동서양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 그 차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자, 갑은 실천 이성, 도덕 법칙, 이건 딱 칸트야. 1번,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요. 잊어버려야 돼. 좌망. 그리고 마음을 비워요. 심체. 누구예요? 장자예요. 그 다음 병. 이데아의 모방. 플라톤. 정. 참된 실존을 회복하세요. 샤르트르. 무. 무지자각. 영혼 수련.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자, 동양 철학자 섞어가지고 싹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건 하나하나 다 보자는 얘기죠. 갑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중시했다. 이거 오야. 왜 맞죠? 목적의 완고, 인격 존중. 그러면 오케이죠? 2번. 을은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무야이체의 경지 추구했다. 이건 설명을 너무 잘해줬어요. 완벽하게. 3번. 병은 현상의 세계를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한 세계로 봤기 때문에 이데아계를 이 사람은 모방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거 당연히 맞아요. 그럼 4, 5번. 정은 참된 삶을, 참된 실존 회복을 위해서 주체적인 삶 살아라. 이거 당연히 맞아요. 5번. 무는 현실의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이거는 집착에서 벗어나,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소크라테스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시도는 굉장히 넓게 갔는데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좁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6번 보시면 가나의 공통점을 찾으래요. 이것도 좋더라고요. 이 시도가. 가는 동양 사람, 나는 서양 사람이에요. 손님과 주인이 있어요. 그 둘의 인간관계에서요. 절을 하고 읍을 해야 돼요. 절을 하고 읍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한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예의를 지킨다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사물을 분명히 분간을 한 뒤에야, 행동 실천한 뒤에야 지혜롭다고 일컫는다. 이는 예지 내 알맹이가 주렁주렁 복숭아 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어찌 그렇겠는가? 즉, 이능 예지가 복숭아 씨, 살구씨처럼 그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행동 실천의 결과지. 그럼 누구겠어요? 정약용 입장입니다. 그럼 나번은 뭐냐? 이건 빨리 갈게요. 현실. 목적. 그 목적은 행복. 응? 그럼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쫙 보니까 도덕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형성을 하면서 덕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천의 형성 결과로 덕성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은 목적 행복 아리스토텔레스한테만 들어가니까 해당 없고 4, 5번을 보시면 이건 성선설이잖아요. 정약용 비판하고 있죠. 5번은 경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수양법도 이황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고 공통점 요거 중용 얘기할 때 요거잖아요. 습관화, 실천의 결과. 그래서 정답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6번과 같은 문제 이렇게 또 시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갑, 을이 나오는데요. 갑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믿음을 굽히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지하다는 걸 깨달아라. 무지의 지혜. 참된 알물 추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이거 소크라테스라는 거 알겠는데. 을은 인간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출세를 원하는 아테네 청년들의 부모에게 고향돼서 지식을 가르쳤다. 여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진리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판 사람들, 뭐 판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겠지만 여기는 소피스트. 그런데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지. 답이 나왔죠. 철학의 주제를 자연 철학으로부터 인간과 사회 공동체로 전환했다는 거. 1번밖에 정답이 안 돼요. 요 나머지는 너무 명확해서 더 설명 안 드릴게요. 1번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 실전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을, 어떤 개념을 얘기했대요. 자, 그게 뭘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 그러므로 목적은 실현해야 할 것이며 그 실현은 곧 선인데,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다라고 가면서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 목적의 계열을 연달아 올라가면 마침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그 최고선의 무엇으로 가는 그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도 다른 것, 다른 존재들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이어서 나오는 행복론을 아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가 진술하는 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틀린 거를 빼고 옳은 것만을 정답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기억번 뒤. 보편적인 이성에 알맞은 덕스러운 활동을 통해 영위할 수 있다. 존 듀이는 실용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유용성을 설명을 해야지 보편성 이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면 절대주의로 가고 주의는 상대주의적인 윤리설에 나와요. 그렇죠? 기억번은 틀렸어요. 기억번 빼주고. 니은번. 우주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평화? 이건 스피노자죠. 스피노자가 이성적인 관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니은도 상관이 없어요. 틀렸어요. 자, 그럼 디귿번. 정념에 휩싸이지 않고 아파테이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제논? 어떤 학파예요? 스토아파죠. 그래서 스토아라고 써도 되겠지만 제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스토아가 얘기하는 행복 맞죠? 디귿. 리을번 갈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게 귀의해서 은총받는 거 맞죠? 그래서 리을번, 디귿번과 리을번.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궁극의 목적, 행복이라고 했을 때 각 사상가들도 행복을 얘기한다. 근데 그들이 얘기한 행복으로 맞는 것만 고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고득점 문제에 네 문제가 남았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주진 그의 사상에 전제된 관점으로 옳은 게 뭐겠는가? 라고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문답,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철학적인 작업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몰지각, 부질없는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망정,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아, 누군지 알겠네. 소크라테스겠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즉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한 소크라테스의 전지된 관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 당연히 맞네. 2번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상대주의적 관점이고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 자, 그러면 3, 4번 인간은 개인적 쾌락보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야,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에다가 사회적 쾌락까지 가면은 공리주의 가능성이 커지고, 개인적 쾌락을 중시한다 그러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자, 3번은 상관없고요. 4번 일시적인 충동에서도 비롯된다. 누구겠어요?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 5번 진지를 행하려는 실천 의지 함양이 중요하다게 땡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요거 좋아요. 좋지만 실천 의지, 요것도 실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거죠. 옳은 거 1번이네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지분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자, 그럼 2번 넘어가도 될까요? 오, 지문이 꽤 긴데요.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의 문제들은 공통점이 꽤 나와요. 그랬을 때 가,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모르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해준다. 벌써 나왔는데 대화법, 문답법,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 그래서
쭉 얘기를 할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 읽어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 아니, 선생님이 더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인 거 확인하실 것 같고, 유덕한 생활을 통해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앎을 통해서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복된 삶과 연결된다. 지덕보 합인 소크라테스로 이어져요. 그럼 을로 가니까요, 이 단서가 명확해요. 순수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라고 보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무 내지는 당위를 부과하고 도덕 법칙이 된다, 선험적인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칸트. 오, 요 시도도 소크라테스랑 칸트라는 두 사람을 엮은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답은 나와요.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네 가지의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 인식의 근거, 이성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공통점이고요. 도덕은 보편타당성 지녀야 된다. 그래서 그 이성에 의거해서 보편타당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보편타당성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다 맞네요. 디귿, 삶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행복 추구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특히나 칸트가 이런 언급을 하기는 어려워요. 틀렸고요. 류일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셨을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해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또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선험적인 직관, 체험을 통해서 참된 앎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로 풀어 썼는데, 그냥 선생님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칸트가 얘기했었던 선험적인 종합 판단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소스로 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는 전혀 없죠. 그래서 류일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명확히 제외를 해줄 수가 있네요. 기억과 니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두 문제를 남겨놨는데 3번 문제 뭔가 한번 볼까요? 갑을병이 나왔어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갑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간대요. 그런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힘이 곧 정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 사람 눈에 익죠. 우리가 트리시마코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만약 여러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소피스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는 입장에 가는 거죠.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적인 윤리설 입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보니까 우리의 지식은 도구다. 지식을 도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도구가 그러하듯 그 가치는 도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의 능력, 즉 그 사용된 결과에 있어서 나타나는 쓰임에 있다. 실용적인 걸 강조하죠.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을 도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적인 실용주의 입장에 있죠. 그래서 존주의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 병. 인간의 모든 활동과 언설 속에는 그림자의 닮은 꼴이 발견된다. 이거 그림자의 닮은 꼴을 보니까 이데아의 모방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림자뿐이라면 믿을 만한 지식 가질 수 없다. 그림자는 실제적 대상의 운동에 따라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항상 변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현상계는 항상 가변하는, 절대적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림자의 배후에 있는 유일한 지표, 그게 뭴까요? 이데아. 이데아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은 플라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트 지금 문제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상가들이 총망라가 돼서 문제가 굉장히 시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데 소피스트, 듀이, 플라톤이라는 조합을 뒀을 때 맞는 거를 고르라는 건데요.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은 모두 유용성을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어때요? 보니까 소피스트는 실용주의의 선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유용성이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해요.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행위의 결과예요. 그쵸? 그리고 그것이 유용한지 아닌지는 시대, 상황, 개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계보 정리하는데 상당히 편해요. 니은번. 을은 진리의 절대성, 병은 상대성 강조했다. 을과 같은 경우에는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플라톤은 절대성을 얘기하고. 조합이 다 틀렸네요. 을의 사상은 현실주의, 병의 사상은 이상주의. 야, 요렇게까지 조합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보면 맞아요. 플라톤이 이상주의적 세계관을 가졌어요는 처음부터 말해줬고요. 그런 반면에 듀이는 현실에서 유용성을 가지는 결과를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으니까 다분히 현실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갑을은 경험을, 병은 이성을 중시했다. 갑과 을은 경험을, 병은 이성을. 당연히 맞죠. 이성 중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점으로 보였고 경험, 유용성의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그걸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것으로 정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5번이 되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밑줄 친 이것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을. 또 지문이 긴데 여기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대상은 단지 이것의 모사일 뿐이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자의 닮은 꼴. 네, 이 얘기. 그래서 이데아계가 진짠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데아는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데 우리는 이 현상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는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 통해서 아름다움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한된 아름다움을 발견한 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이 다른 아름다운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물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물들은 그것의 다양성 속에서도 모든 미의 근원인 미의 이것을 지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상계, 그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화된 뭐 사물이나 물체나 사람들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영화배우 A양, B양, C양 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근원인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론을 쭉 길게 지금 써놓은 건데 그 사람의 강조하는 바와 거리가 먼 걸 고르라.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1번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2번 감각적인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모방이다.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은 참된 게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5번에서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 세계 안에서 현상계에서는 이데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거리가 먼 것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이 꽤 길고 여러분한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워낙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 잘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서양의 고대 사상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자, 꽤 많은 사람들이죠? 소화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공부해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수능 특강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깡쌤이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